안녕하세요. 오토월드 김은기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SUV 라인업 중간쯤에 위치한 Q5 2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아래로 Q2, Q3, Q4 e-tron이 있고 위로는 Q7, Q8이 있어 거의 중간쯤에 위치했다고 볼 수 있는 Q5는 이번 부분 변경을 통해 디자인이 더욱 세련되지고 편의 및 안전 사양이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주요 특징입니다. Q5는 아우디 라인업에서 중형 프리미엄 SUV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이즈는 현대차 신형 투싼보다 조금 큰 정도라 산타페나 소렌토와 비교하면 조금 작게 느껴집니다. Q5 차체 크기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680mm, 1895mm, 1665mm의 휠베이스 2819mm인데요. 투싼과 비교해 전장과 전폭에서 50mm 더 길고 휠베이스는 64mm 차이를 보입니다. 전고는 동일하고요. 확실히 산타페보다는 투싼에 가깝게 느껴지는 크기입니다. 이번 부분 변경에서 외관 디자인이 소폭 변경됐습니다. 팔각형 싱글 프레임은 더 낮아지고 측면 에어 인테이크는 확대됐습니다. 또 하단 범퍼도 보다 공격적인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측면은 크롬 윈도우 몰딩이 적용되면서 더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헤드램프와 테일램프에는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매트릭스 LED가 탑재됐고요. 이를 통해 시인성이 향상됐습니다. 해외에선 OLED 기능이 더해진 모델도 있다고 하는데 국내에는 미적용된 모양입니다. 아무튼 이번 Q5의 경우 트림에 따라 어드밴스드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와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가 적용됐는데요. 이 경우 블랙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S라인 전용 그릴 등이 탑재되고 보다 고급스러운 느낌의 악세사리가 추가됩니다. 실내에는 패들 시프트와 열선이 내장된 3 스포크 스티어링 휠이 적용됐습니다. 여기에 아우디 특유의 시원스러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도 탑재됐고요. 여기서도 트림에 따라 사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꽈트로 트림에는 알루미늄 롬버스 인레이를 상위 콰트로 프리미엄에는 피아노 블랙 인레이와 블랙 헤드라이닝이 더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부분 변경이다 보니 실내 디자인 변화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파워트레인은 2.0L 직렬 4기통 가솔린 직분사 TFSI 엔진과 7단 에스트로닉 변속기가 맞물렸습니다. 이를 통해 최고 출력은 265 마력을 발휘하면서 이전보다 향상됐고요. 최대 토크는 37.7kg을 발휘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 도달까지 순간 가속력은 6.1초, 연비는 복합 10.2km/L를 나타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68g/km를 보이고 있습니다. Q5는 SUV 모델이니까 당연히 아우디 특유의 사륜구동 꽈트로 시스템이 탑재됐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고속 및 커브길 주행에서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양한 주행 모드 변경이 가능한 부분도 이 Q5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이렇게 구분되고요. 다만 도심형 SUV 모델이라 뭐 홈런 주행을 위한 뭐 특화된 모드를 따로 찾을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게 생각됩니다. 아우디 Q5에는 다양한 편의 및 안전사양도 빠질 수 없는데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파크 어시스트 등의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제 좌우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은 없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해주는 기능만 작동됩니다. 전반적인 주행 질감은 SUV 모델답게 굉장히 좀 묵직한 느낌이 들고요. 자동 모드에선 전반적으로 묵직한 느낌이,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굉장히 두툼한 토크감을 나타내는 것도 해당 모델의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판매 가격은 45 TFSI 꽈트로가 6,474만 8천원,
그리고 45TF SI 꽈트로 프리미엄이 7,638만 8,000원으로 구성됩니다. 가격이 아주 디테일하네요. 지금까지 오토에럴드 김은기였습니다.